서동구의 매직 타임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2일이었죠. 서동구의 매직 타임을 통해서 키워드를 제시해 주시고 공략주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그동안 제시를 해 주셨던 키워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또 이번에는 베스트 10, 공략주의 베스트 10을 리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동안 제시를 해 주셨던 키워드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12월 12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그날의 키워드를 통해서 전략과 전망 그리고 또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제가 12월 13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 어제는 이제 파월이 뭔가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했다면 10월 13일 날의 키워드는 바로 2023년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1일 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3국들 엔화, 위안화 이런 어떤 통화 강세 현상, 달러와의 약세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까지도 관통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당시에 또 우리가 인공위성과 관련된 AP위성을 이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요, 많은 걱정들도 하셨습니다만은 작년 1월과는 틀리다. 올해 1월달 우리가 얘기하는 1월 효과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계속 움직여줄 수 있었던 로봇 관련 주인 바로 또 SPG를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좀 다소 흔들리는 모습들도 연출되긴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시장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이 된 이러한 모습이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바로 여러분들에게 100%가 넘는 수익을 안겨드린 1월 9일 날이었죠. 바로 셀바스 AI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시장이 과열의 양상을 보였을 때 여러분들께 경고 사인을 드렸고 오히려 1월 20일 날 외국인들의 어떤 지속적인 매수 기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설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3배 또는 받는 증시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참고를 해보시면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뷰가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는 틀려졌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떤 지속적인 15개월 이상의 하락의 그런 어떤 것에 젖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강세 기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키워드도 여러분들은 귀담아 듣지 못하셨을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참고하시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다면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가지고 좋은 수익들이 나지 않았을까 이러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날 그날 시장의 맥을 잘 짚어주시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동안 공략주 분석을 해주셨던 부분 베스트 10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만은 뭐 많은 종목들이 나갔는데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뭐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요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응을 해 볼 만한 그런 어떤 종목들을 한 5개 종목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익률이 나가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적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12월 달에는 오픈에지 테크놀로지가 100%의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이 있었고 또 1월 달에는 바로 셀바스 AI입니다. 이 종목들의 여러분들 섹터별 특징들을 보시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다는 거죠. AI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로봇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뭐 화장품이라든가 엔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셀바스 AI는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효자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9일 날 바로 7,000원대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1차, 2차, 3차 목표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모습 이후에도 크게 흔들림 없는 이러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는 이제
17,000원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면서 17,000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12,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잘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AP위성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AP위성은 1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12월 21일 날 여러분께 이제 제시해드리면서 다소간에 흔들리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9,500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전혀 훼손되지 않고요. 1차 상승한 이후에 이 직전에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엊그제 여러분들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가가 이런 저항대를 대량 거래가 연이틀 수반을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것은요. 이제 시장이 어떤 새로운 상승의 모멘텀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스페이스 X를 중심으로 한 저기도 위성과 관련된 이런 상용화 그리고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흐름들을 보시면 만약에 이 주봉의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어저께도 긴급히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리면서 이 직전에 고점에 있는 18,000원 자리가 계속해서 3단으로서 작용이 됐던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숨고르게 해주고 이 자리가 돌파가 되준다면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라인은 이 18,500원이 이제 안착돼주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이렇게 숨고르게 해주는 과정 속에서 12,500원을 중심으로 한 이 하방을 잘 잡아주는지 이 이상까지 내려온다라면은 좀 부담스럽겠지만요. 그 이상에서만 움직여준다라면은 이 18,500원 이 자리를 돌파 내지는 안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또 다른 아직은 뭐 종목이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또 유성과 관련된 종목들도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올 상반기에 관심을 계속 가질 만한 그런 종목군이 바로 또 위성 관련된 섹터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이 흐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세비캡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세비캡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습들을 보시면은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바로 1월 26일 날 여러분께 제시를 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직전에 요 고점을 돌파해주는 거래가 수반이 돼주는 요 시점에서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면서 하루 이틀 숨고르기를 해주고 나더니 바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이 어저께 나타났죠. 자, 바닥권에서 전형적으로 탈출해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짝꿍둥이가 형성이 되는 그러면서 빨간 다이아몬드 매수 시그널까지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2차 목표가는 12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12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9만 2천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이 확실하게 지켜져야 된다. 요점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온미디어를 수익률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께 제가 가온미디어를 2월 1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1일 날 이렇게 음봉이 연출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러한 상승 흐름들이 잘 연출되고 급격하게 가격 조정이 연출됐지만 다시 또 재차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2일 날 여러분들에게 12%의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의 목표가 그냥 9,800원을 여러분들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7,600원에 대한 이탈 거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는요. 지금 현재 움직임 속에서 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모델 솔루션입니다. 이런 30일 날 말씀을 드리면서 12%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목표가 26,000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자리가 이제 돌파되는 관점이 결국은 다시 또 상장 이후에 신고가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2만 천 원에 대한 이 지지력이 잘 확보가 되어줘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서 현재 시장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또 로봇 관련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종목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으면서 순환 흐름이 잘 연출되고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없더라도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략주 중에서 베스트 5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프라인 강연회, 단독 강연회 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군요. 다음 주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으로 이렇게 이데일리TV 사옥 지하 1층에서 오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023년의 전략과 또 주도 종목들, 그리고 당장 여러분들이 월요일 2023년 2월 13일 월요일부터 같이 할 수 있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뭐 세레바스 AI를 중심, AI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급등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박나는 종목들을 지도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사전 예약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한정 수량으로 무료로 배포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다른 종목을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을 해주셔서 언제든지 장중 내내 함께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서동구 소장님은 지금 저희 코너에서만 방송을 마치시는 거지 오후에 방송되는 서동구의 투코스에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